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빡빡하고 어렵고 잔인하고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단단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좀 더 잘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매일같이 힘듭니다. 매일 고민이 들고 매일 후회가 되고 매일 안타깝기도 하고 매일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다들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뭐 그래서 그러는 중에 뭐라도 기대고 뭐라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안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 그래도 그런 와중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을 바라보고 살 거냐, 뭐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어지럽혀 놓는다라는 겁니다. 못 믿을 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경계하며 사는 삶이 더 안전한 이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뭔가를 믿으면 안 되죠. 함부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가질 거라고 믿으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여러 자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을 거라고 하죠. 왜겠습니까? 왜?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우리네 현실은 많이 차갑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 잔인한 현실을 살아내려면 이제 다른 것들을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뭐 영끌한 이들은 그냥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하죠. 물론 그 영끌한 놈들 중에서 부모가 이제 그 영끌을 그 짐을 떠안아서 같이 이제 허덕이면서 갖는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말고 부모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뭐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끌에 따른 자체가 이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굴레로 빠진 건 사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영끌을 했어요. 영끌해 가지고 감당 못할 이자를 이제 부담하면서 원리금을 이제 내면서 살고 있는데 뭐 그게 답이 안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은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 뭐 그러면 좀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뭐 7억짜리 집을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5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 갚는 게 감당이 안 돼요.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뭐 5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세 5억 주고 빠져나와서 자기네 가족이 본가로 들어간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당장에 이제 빚을 정리한 셈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모습이 좀 많이 우울해지긴 하겠지만 정리된 거니까 당장은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빡빡하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뭐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커버를 해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이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게 월 200만원인데 갑자기 부담이 3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노부모가 그 100만원을 더 버텨주는 거예요. 100만원을 더 채워줘서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뭐 부모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영끌한 사람 입장에서는 200 부담하다가 실제로 이제 주담대 원리금 300으로 늘었지만 부모가 200만원을 커버해 주니까 자기는 100만원만 커버하니까 100만원만 이제 부담하면 되니까 좀 그래도 덜 힘들어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진 이제 부담을 이제 가족들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럼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금 벌써 언론에서 MBC나 이런 데서 이제 언론 메인 뉴스로 지금 나오는 게 연결도 큰일났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경매 물량이 폭증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아, 끝났구나, 답이 없구나, 심상치였구나 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금방 터지고 금방 정리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걸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게나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버티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견딘다라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연결들이 찬 현실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잔인한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 걱정 또 걱정 그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잔인할 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네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은 치겠지만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들은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무섭죠. 겁납니다.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을까, 그들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깁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괜찮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지없이 잡아먹힐 것인데, 그들이 과연 그걸 알고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살벌한지 연끈한 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신용 금리가 한 5에서 한 6% 사이라고 하죠. 5에서 6%인데 저게 8에서 10이 되는 시간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에서 10% 되고 10에서 12% 되는 시대가,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겠죠.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오면 데려도 좋아합니다. 왜? 예금 적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 주식 안 해도 돼. 예금만 해도 예금 이자가 뭐 6% 8% 준다는데 예금하지 뭐, 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잔인해지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